양손 다 쓰고 좀 잘한다 싶은 사람의 타이핑 속도는 저 정도지만 달인의 자리에서 나는 키보드 소리는 거의 굴착기 돌아가는 수준. 헌데 글자뿐만 아니라 숫자판 위에서도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는군요. 숫자도 키보드 자판 중에 하나니까요. 숫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요 검지, 중지, 약지 세 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많이 치는 편입니다. 세 개의 손가락으로 마치 은행원처럼 숫자를 입력하시니 이것도 가능하시겠죠? 죄송한데요. 네. 저도 최근에 쳐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키보드 자판이랑 배열 보니까 비슷한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여주세요. 계산기도 안 보고 긴 숫자 덧셈 하는데 걸린 시간은 딱 4초. 눈으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몇 초는 걸릴 것 같은데 손은 눈보다 빠른 셈이네요. 계산기 화면에 쭉쭉 올라가는 숫자들 속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답까지 맞을까 싶었는데 정답입니다. 직장 내 작은 자리는 있어도 작은 일은 없는 거지요. 비록 인턴일지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달인과 지나친 배려는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아는 선배들이 같은 공간에서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대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나 혹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많이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 회사에 채용 과정을 거쳐가지고 채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며 퇴근 후에 기분 전환을 위해 PC방에 들어간 달인. 자리를 잡고 요즘 많이들 한다는 게임에 접속하는데요. 주변 손님들이 넋을 놓고 달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이유. 바로 달인만의 특별한 컨트롤이 있기 때문이죠. 왼발로 키보드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가며 조종하는데요. 발로 해도 이기겠다는 요즘 말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고수네요, 고수. 이 정도면 거의 신의 경지죠. 그렇죠. 아, 발로 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해도? 아, 손으로 해도 여기 가기 힘들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제가 이 게임 한창 많이 할 때 대학생일 때는 상위 1%까지 갔었어요. 다이아 3 정도. 1%? 진짜 상위 1%의 게임 성적.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발로 컨트롤해서 프로게이머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왼쪽 팔이 일수다 보니까 키보드 자판은 단축키를 못 눌러서 마우스만 가지고 게임했거든요. 거의 맨날 지기만 해가지고 그래 손이 안 되면은 다른 걸로 누르면 되지 하자 하고 그냥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발을 올리고 발로 키보드를 누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대단하죠. 예. 뭐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건데 자기가 거기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가 노력해가지고 그 한계를 깨치고 있거든요. 그 노력 알아줘.